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그럽다. 10명 가운데 3명은 이미 걸려 있다는 병, 당뇨. 죽는다는 걸 내가 아니까 막 얼굴을 때리고 찬물로 막 하고 난리쳤어. 진짜요? 이것도 합병증의 일환인가요? 물론입니다. 특히 같은 게 문제가 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끝도 없이 먹는 거거든요. 기적의 밥상 공개합니다. 당뇨를 이길 수 있는 재료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그 재료. 탱글탱글 입에서 놀아요. 말 시키지 마라. 나와 내 가족의 밥상을 구원하라. 안녕하세요. 구원의 밥상 박지윤입니다. 밥상에서는요, 한 집 걸로 한 집마다 꼭 있는 병,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10명 가운데 3명은 이미 걸려 있다는 병,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자유로울 수 없는 병, 바로 당뇨 잡는 밥상을 한번 차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을 모셨는데요. 50여 년간 수많은 당뇨 환자를 치료하시면서 당뇨에 관한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대한민국 당뇨 치료의 전설이시죠? 허갑범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걸어다니는 건강 포털 이상벽 씨는 우리 네. 박사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허갑범 박사님께서는 국민훈장까지 받으신 병이시고요. 우리나라 내분비 내과 1호 박사님이시고요. 고 김대중 대통령님 주치의를 하시는 분이시고요. 당뇨에 관한 국내외를 통틀어서 아주 인정받는 대가시랍니다. 대가시죠. 네. 저 말 나온 김에 저 어린 친구도 한번 주치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물론. 예. 네, 50년 전엔 당뇨 환자가 정말 없었나요? 50년 전만 하면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명, 뭐 한 달에 한 명 볼 정도로 없었죠. 그래서 병원에 당뇨병 환자가 입원을 하면은 일부러 가서 환자를 그 구경을 하고 이런 때였었죠. 네, 의사들에게는 그러니까. 귀한 환자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이제 쭉 늘기 시작해서 지금은 뭐 고혈압과 같이 국민병이라고 할 만큼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희귀병이었지만 80년대 지나면서 몇 분이 막 이렇게 생겨나면서 우리는 부자병이라고 또 자연자의 생긴병이라고 잘 먹고 잘 살아야 걸리는 병이라며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부류가 있었죠. 한 번은 이제 옛날에 뚱뚱한 분 사장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한테 오는 당뇨병, 그다음에 영양이 오히려 모자라서 또 그런 분들한테 또 오는 당뇨병. 영양이 결핍됐을 그래서, 때도 오기도 했군요. 예, 그래서 빈곤과 풍요를 넘나드는 그런 참 아주 이상한 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당뇨라는 게 이제 뭐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그 당뇨에 또 걸리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많죠. 네네네. 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이 먹는 거 또 운동량의 부족, 또 스트레스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나니까 많이 영양 옵니다. 과잉과 스트레스 굉장히 불안해하는 얼굴, 이 얼굴 예, 20, 30대 얘기 나오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이 당뇨병은 잘못 관리하면 뭐 성난 사자와 같다고 볼까 뭐 이렇게 되죠. 뭐 눈의 문제도 오고 홍파 또 뭐 중풍이라든지 심장병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일런트 킬러라고 영어로 하지만 하여튼 그 소리 없는 그런 살인자라고 볼까. 침묵의 살인자. 침묵의 살인자. 이 당뇨 그래서 경시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화면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정상적인 적혈구 사진과 당뇨를 가지신 분들의 적혈구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왜 문제가 생기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혈당, 포도당이라는 게 이제 피 속에 올라가면 우리가 이 손에 단 걸 만져보면 끈적끈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정상 적혈구 쪽은 혈구들이 이렇게 각각 떨어져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그게 서로 엉겨가지고 뭉쳐 있기 때문에 적혈구가 엉켜 있는 거군요. 저게 이제 그 혈관에 또 당뇨병원 문제가 오니까 그 좁은 혈관들을 지나가다 보면 저것이 여러 가지 그 혈전을 일으키는 수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사진으로 봤을 때 어찌됐든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뭉쳐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뭉치면 살. 뭉쳐 있으면은 기능이 떨어집니다. 뭉치면 죽어요, 지상열 씨. 혈관을 지나갈 때에도 혈행 장애가 일어나고. 그러면은 또 인디비주얼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모든 게 그 몸 전체로 그렇죠. 순환이 안 되겠죠. 영양소도 안 가고. 네. 제가 지금 기본에 해당하는 약을 먹어요. 당뇨에 관해서 그러니까 음식도 가려 먹고 뭐 누구는 이거 먹지 마라 누구는 이거 먹어도 괜찮다 누구는 뭐 어떻게 하라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 정답이 없는 병입니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당뇨병 환자가 못 잡수는 음식은 없습니다. 다만 좋은 음식은 좋으니까 좀 더 먹어라. 예. 나쁜 음식은 안 좋으니까 좀 덜 먹어라지. 예. 먹지 말아라, 많이 먹어라. 이거는 극단적인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몸에서 땡기거든 뭐. 그렇죠. 다만 많이는 먹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정답입니까? 그게 정답입니다.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갈 길이 되게 먼데 초반에 저희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여쭤보는데 저희가 많은 질문을 해서 범 선생님 혹시 당뇨 오는 거 아닌가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 겉으로 뵙기에도 이렇게 눈웃음이 들어있는 분이 돼서 웬만하면 스트레스 안 받을 체질이라. 아니, 용환 자체가 저 아는 동생인 줄 알았어요. 인상이 너무 좋죠. 뭐 좀 과찬의 말씀이군요. 오늘 당지수 떨어뜨리고 가실 것 같아요. 아, 그렇다. 자, 영양 과잉, 스트레스 과잉이 이 시대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당뇨이란 걸 알았는데요.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식사 조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구원의 밥상을 꼭 만나셔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당뇨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전해드릴 거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허 선생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 해요. 당뇨는 친구처럼 내가 데리고 가는 거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친구다. 근데 이 까다로운 친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평생 이 친구와 잘 지내오신 분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분을 직접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아마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그러면은 대표적인 그 분이시죠. 당뇨병 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당뇨병 환자들의 모임. 거기에 홍보대사도 하시고 34살에 당뇨병 오셨고 46년에 당뇨병을 앓으셨는데 아직도 합병증이 없다고 하는. 당뇨 환자들의 교과서 같은 삶을 사신 그렇죠? 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모셔볼까요? 오늘 구원의 밥상에서 모신 분은요. 당뇨를 이기는 구원의 밥상의 기적을 체험하신 분입니다. 김성호 선생님 모셔볼게요. 건전하시네요. 얼굴을 막 텔레비전에서 보면서 컸잖아요. 너무 반갑고 우설아 동의에서 나오실 때 오 너무 반갑다 이랬는데 그 후는 또 뜸하셔가지고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했거든요. 아, 요즘은 텔레비 연습극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죠. 왜요? 눈에서 피가 났습니다. 우설아 동해야 때 그 내 외손주인 줄 모르고 우리 호텔에 온다고. 자네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회장님. 여기서 뭘 하는 거냐니까. 도박하셨잖아요. 화만 내면 이게. 터져요. 아, 핏줄이 터지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한번 이제 시작을 해놓으니까 조금만 소리를 질러도 피가 난다. 그 안과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오지 말든지 테레비를 하든지 말든지. 그게 한 1년 안 하니까 딱 멋졌어요. 지금 맡으시는 역할들이 대개 뒷문장 회장님이라든가 무슨 쪽으로 그러니까 온 몸에 이 혼을 다 끌어올려서 뿜어내야 되는 연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그 TV를 보면서 맨날 뒷목 잡고 넘어가셔가지고 어리면 저분 부정맥 있나? 그랬어요. 거의 몰입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요 씬에서 요 대사 끝나고는 탁 쓰러진다. 그러면 그냥 이러고 있다 퍽 쓰러질 줄은 없잖아. 이러고 넘어가. 예. 아, 느낌 살아나. 이렇게 연기하시는 것만 봐서 그런지 저는 이렇게 당뇨병이 있으신지 전혀 몰랐어요. 저는. 본인은 나도 몰랐어요. 뭐 언제 하신 거예요? 어떻게 알았나 하면은 김세윤이라는
아주 미남 배우가 네. 있어요. TVC 때. 그런데 하루는 나한테 자랑을 하더라고. 형, 나 종합진 나나 했다. 그래서 야, 너만 해. 나도 해. 평소 올 거야? 엄마 해줘. 거 가서 진짜 그 누님이 끌고 다니면서 외과, 내과 뭐 이러면 쭉 해서 가라고. 그래서 아, 다 온 거예요? 다 했어. 심전도까지 다 했어. 근데 연락이 왔는데 보호자가 오라고. 난 또 바쁘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갔다 왔는데 당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래. 뭔데? 당뇨, 혈압, 지방간, 뭐한 대여섯까지 얘기하는 약이 이런 거예요. 그 겁이 덜컥 났지. 네. 근데 선생님 34시면 도대체 그때 몸에 무슨 짓을 하셨길래 걸어다니는 그렇죠. 종합병원이었어요? 턱이 없다고 그럴 정도로 여기가 살이 쪘고 딱 재보면 89kg. 배는 사이즈로 지금 38 사이즈. 그리고 중국집 갔다 그러면 볶음밥, 울면, 군만두. 3인분인 줄 알죠. 3인분 식으로 시키니까 아, 얘 말고 두 님이 더 오는구나. 탁 나서 탁 나와 그러면 볶음밥, 울면. 어, 그 혼자 다 먹어 해. 그거 다 먹고 한 시간쯤 되면 동료가 오고 야, 나 점심 뭐 먹었지? 어머. 아까 중국집 갔다 왔잖아. 한 시간 반 되면 그거 다 없어진 거야, 또. 신기하네. 중국 요리 3인분 놓고 자셨을 그 시절에 못지않게 또 약주도 술도 좀 그걸 놓고 그냥은 안 드셨을 거예요. 네. 탤런트 생활하는 게 그때 좋은 역할 받았다. 좋은 역할 주인공을 했다. 그럼 술 사야 돼요. 그러면 네. 거기서 조그만 잔으로 쩝쩝쩝 이루면은 돈 아끼려고 조금씩 먹는 거잖아. 네. 야, 여기 맥주 그라스 가져와. 상남자. 아, 맥주 그라스를 놓고 이제 한 서너 잔 먹고. 소주를요? 소주. 지상에서. 1000cc 생맥주 먹어봤어? 예, 예. 이게 손목이 꺾이거든요. 아, 그럼. 근데 예, 예. 나는 그거를 이렇게 깍지를 딱 끼고 땡 하면 어머, 어머. 무슨 얘기인지 저 정도는 코끼리도 드실 텐데, 빨아먹으면은.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그 뭐, 요령이 있어요. 그냥 꿀꺽꿀꺽 이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열어야죠. 이걸 열어놓고. 그렇죠. 이렇게 놓고. 아, 목을 연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전문용으로 갑상선하고 다 이렇게 애들을 다 해방시켜야죠. 예, 예, 예. 애주는, 그러니까 대사상의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요. 애주가들은 당뇨병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영국의 연구자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보통 이제 알코올이 간에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뇨병에 중요한 그 췌장에 영향을 주어서 그 인슐린의 분비를 억제하니까 결국 당뇨병의 유발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술이 몸에 딱 들어가면은 보조인자들이 빨리 나가서 술을 해독시켜야 되니까 알코올을 대사를 시켜야 되니까 다 쓰여버리는 거예요, 술에. 그러면 술과 함께 먹은 안주는 어떻게 되겠어요? 살로 대사가 안 되겠죠. 그리고 살로 되거나 피로물질을 만들게 되거나 알코올은 해독이 될지라도 탄수화물이 대사가 안 돼서 포도당이 혈액 속에서 혈당을 올리게 되니까 결국은 당뇨병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직접 연결이 되는데 네, 김성호 선생님을 보시면서 아니 40여 년간 저렇게 합병증 없이 사셨는데 당뇨 관리가 쉬운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를 해오셨는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 내분비 내과, 안과, 치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산부인과만 빼놓고. 하여튼 두 달에 한 번씩은 가서 하는데. 아, 지금도요? 혈전 검진. 네. 근데 그냥 갈 수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 뭐 그냥 저거 가지고 가서 선생님 이거. 어, 그래 달라져. 뭐 여기 그러니까 수첩 가지고 계세요. 측정을 하는데 왜 이렇게 측정을 많이 하느냐. 무슨 생명 저기 무슨. 빨간 거. 어, 보는 카드 같네요. 이걸 왜 하느냐? 먹고 싶은 거 먹으려고. 너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얘가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100, 한 25, 35 정도 나오면은 어, 좀 먹어도 되는구나. 먹는 거야. 먹었어? 걸어. 13,000보. 그러고 와서 딱 재보면 내 기분대로 딱 맞아. 네. 그러니까는 40여 년간 관리해 오신 그 식단
집안 안에서요. 합병증을 막는 비법도 계시겠지만 지금처럼 몸 피부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도 있겠죠. 예, 예. 우리 김성원 선생님 도대체 어떤 음식을 드시길래 이렇게 합병증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셨는지 네. 과연 그 비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 아침 일찍 어디 가세요? 아 그럼 아침 일찍 운동도 가야 되고 특별히 또 혈액 검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런히 가야지 이제. 아침에 이렇게 자주 걸어 다니나? 아 그럼 차 판지는 뭐 벌써 몇십 년 됐고 13,000보씩 그냥 계속 걸었다고. 그리고 닥터들이 뭘 얘기하나 하면은 뱃살을 빼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참 힘들어. 지나시셨는데 내가 10,000보를 걷는다 그런데 한 7,000 걸었다 그러면 3,000을 걸으려면은 전전 정거장에서 내려서 걸어서 집에 오는 거지. 그래서 또 3,000을 때우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그 숫자를 맞추고 그런다. 13,000보면 한 몇 시간 걸으세요? 1시간 20분 갔다가 돌아오면 13,000보 돼. 내 걸음으로. 안녕하세요. 이제 당뇨는 몇 년 정도 되셨어요? 46년째예요. 술, 담배 같은 거는 안 하세요? 술도 좋아했는데 요즘은 네. 별로 매력이 없어졌어요. 가족력이 혹시 있으세요? 당뇨 쪽으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내가 맨드는 병이야. 제 많이 먹고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지 혈액 검사랑 소변 검사랑 그리고 엑스레이랑 그다음에 동맥경화 검사라고 있어요. 팔 쪽이랑 다리 쪽에 우리 혈압 잴 때처럼 커프 감아서 보는 간단하게 보는 검사를. 근데 대개 당뇨병이 있어도 말을 안 해. 근데 이건 부끄럽고 숨기고 그러면 안 돼. 난 진단받고 바로 당뇨라고 그래 친구들한테 야, 나 간도 안 먹어. 뭐 왜 이래 너. 근데 몸 관리 위해서는 술 좋아하고 담배 좋아하는 친구하고는 멀리 해야 돼. 그건 뭐 치명적이야. 이렇게 산 지 40. 전철, 버스 뭐 아무 데서는 안 해. 항상 음식 가지고 다니시나 봐요. 네, 피검사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당화혈색소 그 평소에 얼마 정도 나왔다고? 7 정도 네, 나오셨어요? 뭐, 네. 아, 예, 저희 오늘 검사한 건 6.6% 나왔어요. 그래서 7% 미만으로 유지가 잘 되고 있으시고 당뇨는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이런 거는 정상 범위로 유지가 잘 되고 소변에 단백뇨도 거의 없는 상태고 일단은 지금 당뇨가 40여 년 되셨다고 했는데도 관리가 아주 잘 되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대로만 유지 잘 하시고 약물치료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예, 건강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대단하시다. 아 그거 판정받은 거는 30대 초반 32인가 그러고 그때는 엉망이었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이렇게 안 되는 거라. 촬영 있을 때는 어지간히 먹지. 나는 고기 10인분 한 끼에 먹어봤어. 고기 10인분 한 끼에 먹어봤어. 오 10인분이요? 야, 10인분? 2인분씩 보통 다섯 사람 먹어 2인분씩. 어? 그 바나나 선생님들한테 가면 야단 맞지 뭘 이렇게 먹느냐고. 내가 배를 못 빼가지고 척 애쓸 적에 누가 힌트를 주더라고. 그 정 배고프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배고프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좀 먹어보라고. 그래서 한 석 달 먹었나? 저녁 밥 안 먹고 그것만 먹었거든. 아 그랬더니 배가 쑥 줄더라고. 야. 처음에는 떡도 한 대짝 먹었지. 아, 뭐죠? 배가 불러야 하여튼 잠이 오니까 아침 눈 떠서부터 잠들 때까지 관리 아니야. 얼만큼 먹어야 하는 거는
당뇨 측정기로다가 혈당 측정기가 얘기해 주는 대로 먹는 거라. 나는 당뇨 관리를 위해서 내가 부쳐 먹고 효율을 많이 봤거든. 배도 싹 뺐고. 아, 시장 가셨나 보네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수고하시네요. 선생님. 예, 예. 오, 맛있겠다. 숯불 김구이. 찐빵은 안 드셨을 것 같은데. 뭐 당뇨 예방하는데 뭐 선전 나오는데. 이것도 하얀 묵 같은데 살살 녹네. 살살 녹아. 이것만 먹으면 당뇨병 금방 나. 현지에 와서 먹어서 그런지 특별히 맛이 있어. 아이고. 오래간만에 이게 말로만 듣던 데 오니까 참 좋네. 형님 구경 오셨어요? 아, 이거 먹으러 왔어요. 예. 요거 하나 좀 먹어볼까요? 네네. 아, 메밀. 근데 많이 먹어야 되니까 그건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걸 먹는 거야. 맛도 있지만 영양도 풍부한가 봐요. 아우, 너무 맛있겠다. 어떡해. 이 고장이 메밀 고장 아니야. 자, 먹어보자. 꼬들꼬들한 건 무말랭이 같고. 네. 나는요. 뱃살 빼려고 매일 저녁 메밀 부추기를 내가 다섯 장씩 먹고 밥을 안 먹었어요. 석 달 동안. 근데 배가 1m 17cm였는데 의사가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개월 이거 먹고 117cm에서 93cm가 됐다고. 배가 확 줄었지. 다른 탄수화물하고 좀 다르니까 메밀이 그게 좋은 거거든. 소화 잘 되고. 내가 먹을 수 있으면 매일 먹으면 좋지. 근데 이런 걸 매일 먹을 수는 없고 메밀 국수라든지 뭐 메밀 묵이라든지 이런 거는 나 같은 당뇨병 환자한테는 주식으로 먹어도 좋은 거지. 그래서 이건 참 나한테 굉장히 보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지. 그래 내가 이 메밀을 다 고마워하고. 아우, 공평 달려가야겠네요. 일요일 날 뭐예요? 네? 일요일 날. 에바요. 아, 그래요? 와. 여러분, 진짜. 아니, 저기. 바꾸면 삶이 바뀌어요. 봉평으로 아예 거처를 옮기셔서. 네. 거기 뭐, 봉평 요새 한 2시간 한 반 정도면 네. 다 할 수 있는 곳이니까. 아, 저 아주 공기도 맑고 강원도 쪽이라서 메밀 그냥 여생 동안 자시면 될 것 같은데요. 딸린 식구들이 안 좋아하니까 벌써. 아, 네. 저희가 이렇게 살짝 화면을 통해서 엿봐서 뭔지 짐작은 되지만요. 과연 46년간 합병증으로부터 우리 김성원 씨를 지켜줬던 그 기적의 밥상은 뭔지 지금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당뇨를 이기는 기적의 밥상입니다. 김성원 씨가 당뇨를 이긴 그 밥상은요, 바로 앞에 놓인 잡곡 주먹밥, 그리고 바로 메밀전이었습니다. 메밀전이요? 잡곡은 주먹밥으로 사실 잘 안 해먹지 않나요? 아유, 그건
그 특허 내야 되는 건데 사실 우리 집사람이 만들어 줬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율무수수 조 무슨 뭐 기장 보리쌀 이런 것만 먹어라. 그래서 이제 와이프한테 그걸 갖다 줬더니 밥을 했어요. 근데 집에서 먹기는 좋지. 그때 내가 사극을 한참 할 때니까 네. 민속촌에 새벽 6시 집 밖으로면 내가 서울서 가는 건 4시 반쯤 출발해야 되거든. 근데 와이프가 왜 그래? 그러니까 김밥이 안 돼. 그러니까 저게 부실부실한 내용이 저희들끼리 엉키질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헐수할 수 없이 집사람이 해줬는데 지금 저기에 있는 그 초밥처럼 돼 있는 저게 어떻게 되었느냐. 네. 뜨거웠을 때 밥을 퍼가지고 네. 양손이 이렇게 꼭꼭꼭꼭 눌러가지고 네. 계란 노란자는 버리고 흰자위 10개에다가 씩 굴리는 거예요. 프라이팬에다가. 그리고 쭉 하면 프라이팬에서 저게 흰자가 구두미 이렇게 저렇게 돼서 저걸 90개 정도 싸줘요. 흰자를 무치기 전에는 뜨거울 때 지금 돌려야 되면 네. 손이 손이 시뻘겋게 익죠. 밤나. 그걸 90개씩이요? 아, 어머나. 90개. 지금도 아, 손만 얼쩡거리면 내가 이거. 그걸 한 30년 했어요. 30년. 야, 아내의 사랑이 또 비결이었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기 부치기. 저거는 이제 집사람이 해준 게 아니고 자취했어요. 3년 동안. 저 부치기를 붙였죠. 부추 쓸어놓고 김치 빨아가지고 탁 잘게 쓸어가지고 쥐쥐 해서 놓으면 5장. 그래서 그 저걸다가 살림도 빼고. 네, 효과를 얼마나 보셨어요? 메밀전으로요? 얼마 만에요? 석 달. 와. 석 달. 저도 오늘부터 메밀전만 먹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메밀이 실제로는 곡률 중에서는 단백질 함량을 그 100g 중에 한 15% 정도 갖고 있어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은 곡류예요. 예. 근데 또 섬유소 함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메밀을 먹게 되면은 내가 먹은 양보다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만감이 느껴지니까 사실 섭취량이 좀 적게 되는 거고. 좋은 것은 메밀에 이제 비타민 B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니까 사실 살이 찌진 않고 다이어트라던가 그 살이 빠지는 데에 좀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식물성 단백질만 먹으면 안 되고 사실 동물성의 그 살코기 같은 거를 좀 드시는 것이 근육 형성에는 네. 좋겠죠. 닭가슴살이나 참치나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소고기, 돼지고기도 지방을 빼고 살코기만 드시게 되면은 사실 필수 아미노산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주 원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메밀에 그 단백질, 뭐 섬유소, 비타민이 많아서도 좋지만 그 항산화, 항염작용을 하는 그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근데 그 루틴이라는 성분은 그 당뇨의 중요한 그 췌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의 분비를 정상화시키고 또 혈관의 보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의 그 염증 세포라든가 나쁜 거를 다 제거해 주니까 결국 당뇨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살코기를 좀 메밀전 안에 넣어서 드시면 좀 완벽한 식단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치는 거거든요. 기름기 걱정하실 건데 그거는 맞아. 어떻게 기름, 할까요? 네. 프라이팬 예열을 한번 온도를 높였다가요 조금 식히세요. 그러면은 기름을 극히 소량 쓰고도 부친 게 전이 붙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뭐 더 진짜 적게 쓰시고 싶으면 키친타올 같은 걸로 기름을 찍어서 이렇게 문지르기만 하세요. 그러면 미세하게 그 소량이 묻게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건 프라이팬 예열을 한번 식혔다가 올렸다가 식힌다라는 거. 네. 근데요 김성원 선생님을 살린 이 구원의 밥상에서 고기가 솔직히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와. 근데 일주일에 두 번 드신다고 하셨어요. 아 고기는 따로. 어떻게 드세요 방법? 아 그냥 고기는 무조건 삶아서 썰어가지고 거기에 뭘 먹느냐 곰보 다시마. 그게 다시마. 또 짭짜로 먹거든. 곰보 다시마. 다시마인데 그런 거 있어. 뻥뻥뻥뻥 뚫려서 다시마. 혈액이 좋으니까. 아 그러니까 네. 고기를. 곰보 다시마에다가 싸서 다 먹으면 간이 딱 맞아요. 네. 저희가 나눴던 모든 사실 나쁜 식습관을 사실 선생님이 예전에 다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엔 당뇨 진단을 받으셨는데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내가 당뇨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합병증. 합병증. 아. 그거는 얘기하기 싫은데 사실. 네. 워싱턴 공연 갔다가 제때 밥을 못 먹었어. 왜? 집사람, 딸, 며느리 사다 줄
품목을 적어온 게 있는데 하나 까뜨기야. 아. 그 애들 보고 야, 나 좀 따와 도와줘. 그러고선 품목대로 사기 시작했는데 4시가 되도록 안 먹은 거야, 아무것도. 어머나. 그 정신없이 그 사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주머니에서 초콜릿도 먹었는데 늦었어. 두들두들 떨리기 시작해. 야, 우리 데리러 차 몇 시에 오냐 할게. 저녁 7시 먹는다고 그랬는데 아우 쇼핑몰이 큰 데인데 좀 떨어져 있는데 워싱턴. 그 하여튼 기다렸다 버스를 타고 막 그 식당에 갔더니 뭐 다른 단원들은 막 밥을 먹기 시작하는데 음식 냄새 코로 들어오니까 뭐 난리 치는 거야. 여기 화장실 어디야 이렇게 지하래. 지하에 내려가면서 이게 토하면 죽는다는 걸 내가 아니까 막 얼굴을 때리고 찬물로 막 하면 난리 쳤어. 그리고 아니 토 죄송합니다. 토하면 죽는 게 뭐예요? 확 토하면 열이 팍 아, 올라가니까. 그런 게 당뇨병 환자가 그런 데서 무겁으면 큰일 난다. 예. 그때 내 세포가 죽어요. 아. 그럼 어디로 가느냐? 치매로 간대. 아, 예. 근데 그게 합병증이 그렇게 무서운데 내가 지금 얘기한 건 저혈당이거든. 제때 밥을 안 먹어가지고 생긴 거지. 안 먹어도 문제군요. 아, 그게 더 그건 죽음. 그 저혈당은... 죽음으로 가는 거야, 저혈당은. 그 또 측근들은 알잖아. 내가 당뇨병 환자니까. 설탕물 그래가지고 뭐 큰 설탕물에서 막 먹은 거야. 한 20분 있다 깨나다. 아... 근데 아우, 머리 아파. 그리고 그 서울 와서 선생님한테 일주일이니까 네 세포가 만여 말에 죽었을 거야. 그러시잖아요. 네. 툭하면 여기가 아픈 거 같아. 네. 그러니까 집에... 저혈당 때 그 네. 골이 아프다 그러면 그때는 틀림없이 뇌세포가 죽는 걸로 알아야 되죠. 저 주변에서는 그 합병증으로 제일 무서운 게 실명 얘기를 듣고 세상에 눈까지 이게 안 보이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러니까 공포인 것 같아요, 합병증. 이 당뇨병 때 오는 눈의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망막증. 망막이라고 이제 카메라로 말하면 그, 이제 그 필름에 해당하는 쪽. 거기에 이제 실핏줄들의 문제가 오는 거. 그다음에 백내장, 이 렌스라고 하는 거기에 혼탁이 오는 거. 네. 그다음에 황반변성이라고 있습니다. 황반변성. 이 시력에 초점이 되는 그 망막에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출혈이 되거나 부종이 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거기에 변화가 오면 이제 저런 희미하게도 보이고 이제 멀기도 눈이 멀기도 하는데 좋았던 분들이 안 보이면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변소에 가기도 어렵고 그렇죠. 자꾸 돌아가야 돼. 자살하고 싶다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이 망막증이 그걸 알지 않은 분은 모르는 이런 아주 어려운. 또 어떤 합병증 들어보셨어요? 아니, 주변에 이제 친구들 중에 당 때문에 고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남자들한테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도 모르죠. 발기부전인데. 그런데 그것도요. 똑같이 당뇨병 걸린 놈들이 한 서너 명 있는데 친구 중에 어떤 애는 괜찮대. 그렇죠. 그러면 너는 아닌가 보지. 이 사람은 땅 무슨 원인이 있나 보지. 근데 어떤 사람은 괜찮아.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고 대부분은 발기부전을 네. 호소하는 이것도 거예요. 이것도 합병증 일환인가요? 물론입니다. 혈류에 장애가 와가지고 피가 통하지 않아서 오는 발기부전. 되게 통계 보면은 전체 당뇨병 환자의 관리를 안 하고 그냥 10년 이상 앓으면 한 반은 발기부전이 오는 걸로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만큼 자기에게 맞는 치료를 잘 하느냐가 모든 합병증을 막는 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네. 똑같은 당뇨인데 말기부전에 관한 예외인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아니, 큰 형은 왜 애 낳으시게요? 아니, 그게 아니고. 물론 이제 친구 하나가 진짜 자존심이래잖아요. 나는 당뇨라고 그러는데 발기부전이 예, 예. 아닌 걸 보면 예, 예, 예. 일시적으로 온 걸 거다 이거지. 지 말이 1년 후에 오는 사람, 5년 후에 오는 사람, 10년 후에 오는 사람 다 와요. 당뇨 관리를 잘 못하고 있다 그러면 순번만 기다리면 다 오게 되겠다. 발기부전도 오고 눈도 그렇고 이 발가락에 신경이 둔해지니까 쭉 찢어져도 이러고 말아. 아, 발에 아프면 못 느껴요? 아, 그렇죠. 저녁에 샤워할 때 아이고 이거 뭐야? 피가 나서 이 바지에 엉켜 붙었는데도 나는 몰랐다. 아, 진짜요? 신경이 그렇게 둔해지는 거야. 신경이 마비가 오니까. 이게 당뇨병 환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찢어져도 네. 안 아프다니까. 그냥 이러다가 한 번 잘로, 두 번 잘로. 야, 저기 뭐예요? 발톱 무서운 것도 당뇨병 환자는 툭툭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고.
이게 힘들잖아요. 네. 활동적으로 위험할 네. 수 있군요. 그게 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줄칼. 줄칼로 아주 어린애 다루도 달린 거 여기 아파 죽겠어도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상처가 안 나게. 그 큰일 나죠. 상처 네. 나면 아프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러면 당뇨 환자가 무좀 같은 피부 질환도 위험하겠네요. 그렇죠. 그런 거 나면 네. 빨리 병원 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초기에 그 당뇨가... 발의 문제도 이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럼 결론은 혈액이 공급되는 모든 그렇지. 부위는 발병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온갖 발해오는 문제는 혈액 공급 장애, 동맥 그것도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신경에 의한 또 장애 이 두 가지가 되게 같이 오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찔려도 아픈 것도 모르고 찬 거 더운 것도 모르고 감각이 완전히 마비가 오죠. 초기에 당뇨병을 발견해서 식사, 운동을 포함해서 관리를 잘 하시면 네.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 계신 거잖아요. 관리해오신 분이 네. 여기 계시잖아요. 거기 나오셨는데 정말 그건 분명하게 드릴 말씀입니다. 네. 근데 저는 사실 주변에 당뇨 진단받았다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신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당뇨가 늘고 있는지 그 원인도 사실 궁금해지는데 당뇨병을 포함해서 몇 가지 이런 만성병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어머니의 모든 식사, 운동, 또 여성분들도 술을 좀 드시고 담배 피우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이 그 아이한테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아 때의 영향이 우선 저체중아로 나오게 된다. 적은 아이로. 또 병도 잘 걸리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계속되면은 40, 50이 되면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많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든 그 병들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된다. 3살 벌은 여태까지 가는데 3살까지의 식성이 한 80%는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간다. 그걸 아마 꼭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엄마가 아니어가지고 갑자기 아기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는지 모르고 땡기는 대로 먹었는데 그때 땡긴 게 아이스크림 한 통을 밥 먹고 나서 꼭 먹었고요. 속이 더부룩한 데서 맥주를 먹었어요. 그게 이렇게 첫 아이 나서 얘가 공부를 조금만 못해도 내가 그때 그걸 먹어서 저런 거야. 이런 죄책감에 저는 아직도 지금도 막 여기 뒤에서 땀이 막 삐칙삐칙 나는 것 같아요. 맥주를 드셨다는데 맥주는 절대 안 돼요. 술은 절대 안 돼요. 보고 아마 원씨 씨가 굉장히 젊을 때 임신을 하셨죠. 네. 굉장히 건강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먹었지만 건강한 아이를 출산을 하신 거고요. 이제 조금 이제 연령이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했다면 단 거 먹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정말 엄마가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엄청 중요한 거네요, 완전히. 모든 인생을 먹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그러면 임신했을 때 당뇨가 생기면 일단 태아 걱정이 먼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식습관 관리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당뇨가 많은데 원래 당이 있던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굉장히 부작용이 많아요. 원래 당이 있던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되면 초기에 자연유산도 많이 생기고 또 그 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막달에 이유 없이 애기가 다 큰 상태에서 그냥 사산이 되는 그런 안 좋은 합병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기를 계획을 하신다면 건강관리를 미리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저기 궁금한 게 그거예요. 이제 엄마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네. 아빠가 당뇨야. 근데 아이를 가졌어. 그게 더 문제래요. 그게 더 그건 어떻게 돼요? 아빠 입장에선 궁금할 수 있죠. 네, 네, 네. 내가 당뇨야. 그거는 그래도 다행인데 아빠가 당뇨면 아기가 잘 안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더 큰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남자분들 중에서 이제 결혼을 좀 늦게 많이 하시잖아요. 옛날보다. 그러네. 근데 당이 있는 경우는 남성의 불임의 가장 큰 원인이 당이거든요. 둘이 만나면 애 생기는 일이 없네. 술 많이 먹고.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를 가면요. 임신 당뇨 조심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고요. 살찌는 것과 관계없이 당뇨가 임신 중에 더 쉽게 올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맞아요. 연관성은 어떻게 된 거죠? 임신을 하면 건강했던 사람들도 당뇨가 오는데 네. 태아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에너지가 당이에요. 그래서 엄마 몸이 멀쩡했다가 아기를 가지면 아기를 잘 키우기 위해서 태반이라는 구조에서 호르몬이 막 나오는데 그 호르몬이 아기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당이니까 그 당에 대한 대사를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전에는 조금만 먹어도 혈당이 그냥 이랬다면 임신을 해서 태반이 생기고 그 태반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으면 엄마 몸은 조금만 먹어도 효율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면 평소에 건강했던 사람들도 혈당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게 조절이 안 되고 계속 혈당이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사람은 저희가 임신성 당뇨로 따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무서운 게 20년 후에 이렇게 보면 임신 중에 당뇨가 있었던 사람들의 반수에서는 당뇨가 생길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임신 중에 당뇨가 있었으면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 유성남 셰프님이 그 당뇨로부터 내 몸을 지키면서도 확 땡길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최사이지. 특히 또 김선 선생님 그 당뇨에 좋은 메밀을 이용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 건데요. 그 이름이 재미있습니다. 메밀 현미 마리아. 아이고 죽겠네. 재밌어. 마리아. 빨리 구워달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알겠습니다. 메밀 현미 말이야. 뭐 기대해 보겠습니다. 밥상으로 건강을 구원한다. 이 당뇨를 이긴 구원 재료로 그 첫 번째로 메밀이 공개가 됐거든요. 메밀을 이용한 요리 메밀 현미 마리아. 그게 말이야. 네, 정말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음식이길 저희가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 메밀가루부터 재료가 쭉 있는데 혹시 네. 교수님 여기 당뇨에 좀 거슬리는 재료 있나요? 그럼 저희가 과감히 빼려고요. 뺐으려고요. 예. 지금 뭐 부추, 네. 마늘, 양파, 쭉. 돼지고기 달걀. 돼지고기도 살코기로 선택은 하신 거죠? 네네. 네. 살코기. 그리고 달걀도 지금 뭐 노른자를 쓰긴 하셨지만 뭐 한 개, 두 개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흰자는 수분하고 단백질만 있는 거기 때문에 재료 선정 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 1등입니다. 재료 선정. 저는 저기 부추 좀 빼주세요, 부추. 왜요? 부추가 예? 얼마나 좋은데요? 막 하반신에서 막 보이라고 부추 좀 빼주세요. 자 우선은요 메밀전을 좀 준비를 좀 할 건데요. 네. 메밀가루를 조금 넣어주는데 체에 한번 쳐서 사용하시는 게 반죽이 덩어리가 안 생기고 잘 풀립니다. 부추를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녹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부추즙.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전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반죽부터 해볼까요? 네네. 저는 유심히 봐야겠어요. 다이어트 관심도 많으니까 건강도 챙기고 다이어트도 챙길 수 있으니까 그쵸, 메밀이? 이 메밀 반죽을 오래 보관해두고 사용하면 안 되나요? 잘 상하나요? 이게 이제 반죽 같은 경우는요 그 뭐랄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걸 갖다 전을 붙이게 되면 끈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게 시간 없으니까 좀 빨리 해주세요. 네, 네. 끈기 떨어지니까 채찍질을 막 하시는 거예요. 예.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네. 그 사이에 예열 끝났고요. 다시 들은 저 국자 들었을 때가 참 멋있어. 그러니까 뭐 촥 이렇게 돌릴 때 오늘 공중에서 한번 전 한번 돌려주세요. 뒤집을 때 한번 보시죠. 실패님 씨요. 예. 유 셰프님 회화 스타일도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렇게 쓱 만져봤는데 이 딱딱 헬멧인 줄 알았어요. 헬멧. 네. 아니 멀리서 언뜻 보면 까를로스가 팬케이크 같은 느낌이 메밀전이지만. 결혼해서 참여해주시니까요. 아 결혼했어요. 아유 불 꺼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셰프님? 저요. 예. 당뇨가 있나? 안 들려요? 잠시만요.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사람이. 당뇨는 눈이 먼다 그랬는데. 귀도 안 좋아져요. 귀도. 예, 제가 요리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귀가 좀 살짝 다쳤었나 봐요. 근데 집중하는 남자의 모습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 다 붙였어요. 전 다 붙였고요. 지금 이제 다른 주재료를 볶을 차례입니다. 네. 네, 우선은 소고기를 갖다 다짐육을 좀 볶을 건데요. 근데 이제 양파를 갖다가 좀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볶아주게 되면 굉장히 단맛이 많이 추출이 돼요. 그거를 이용해서 사실은 설탕을 사용 안 하고도 단맛이 나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장점이거든요. 이거 저 스네. 이거. 밑에 장근육. 장근육 중요하죠. 홀인원이야, 홀인원. 아, 잠깐만. 양파 홀인원. 들어간다. 좀 홀인원. 어이구, 예.
저 뒤집는 거 봐. 아. 마늘 첨가했어요. 마늘을 조금 조금 늦게 넣어준 이유는요. 입자가 짧기 때문에 타기 때문에요. 조금 늦게 넣어준 거. 자, 이렇게 이제 노릇노릇하게 볶아지면은요. 아, 네. 여기에다가 다진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네. 아, 성원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혹시 돼지고기로 네. 대체를 해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근데 그 특히나 메밀 같은 경우는 찬 음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보다는 소고기가 좀 더 낫거든요. 아, 궁합상. 네. 여기까지도 향이 좋네요. 여기까지 했는데 벌써 맛있네요. 양파 향이 네. 고기랑 어우러졌을 때 정말 너무 불친난다. 여기에 간장을 좀 양조 간장을 조금 넣어줄 건데 간장을 조금 넣어주는 이유는 감칠맛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볶음밥을 좀 만들 텐데요. 볶음밥이요? 밥이 약간 좀 덜 고실고실해서 밥부터 좀 볶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그 볶음밥을 할 때 김치가 약간 꼬들꼬들한 맛이 있어야지 식감이 좋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볶음밥을 좀 들어갈 텐데요. 다진 소고기를 넣어줍니다. 자, 한번 간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금 아니요? 싱거울 수도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때 싱겁게 되면은 소금보다는 간장을 조금 넣어주세요. 그래야지 감칠맛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세요? 네. 딱 좋아요. 자, 숙주를 넣으시네요. 네, 그 숙주 같은 경우는 아삭거리는 식감이 또 볶음밥에서 좀 좋은 네, 느낌을 줄 수 만족감을 좀 주죠. 그리고 여기에 저는 조금 더 감칠맛 주기 위해서 약고추장을 조금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볶아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볶음밥 완성이 됐는데 볶음밥만으로도 지금 너무 훌륭한 요리 같거든요. 이게 메밀하고 어떻게 어우러질지. 맛있겠다. 나시골에 무슨 태국 요리 같아. 메밀 말이니까 메밀을 한 장 넣으시고 지단을 이렇게 겹쳐서 색깔을 여러 가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마리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럼 찢어지지 않겠네요. 네. 두꺼비가 있어. 또 다른 방법은 요거를 갖다 얇게 채를 썰어서 저희가 김밥 싸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네.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서 말아주시면 되는데 대충해가지고 데쳐서 네.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좀 볶을 수가 있죠. 네. 잘 썰려요. 아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예쁜 요리가 만들어진다니. 네. 신혼이신 새댁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쁜 부원 밥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기다리셨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보죠. 와. 드셔보세요. 색깔이 너무 예뻐. 야, 좋네, 이거 봐. 제품 같아요. 색깔 봐봐. 와, 이거. 와. 딱 편입걸이야. 메밀만 있으면 텁텁하고 심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에 볶음밥이 가운데 예 김밥 속처럼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메밀이 뭐라고 얘기해? 왔다 갔다 해. 어? 네? 계란을 씹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네. 메밀을 씹을 때는 차고 차고 부드럽고 차고 고소하고 사각사각하고 짠 맛이 없어 싱거워. 합격이에요. 짜지 않은 합격이다. 네. 저는 네. 이게 약간 포만감이 있어서 좋네요. 이게 김밥은 사실 김 한 장 둘렀기 때문에 속이 안 차거든요. 근데 향미랑 이렇게 두껍게 누르니까 포만감이 하나만 먹었는데도 훌륭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메밀에는요 또 팩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소고기가 지금 아까 볶아서 넣었잖아요.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위에 또 부담을 좀 적게 줄 수 있는 게 선물이네, 선물. 네. 너무 맛있는 게
계란 와. 먹을 때는 안에서 삐약삐약 거려요. 계란이. 와. 그리고 메밀을 먹는데 봉평과자, 봉평과자 이러네. 오, 진짜 아. 어디로 막 치우치지 않는 그런 맛인 것 같아요. 네. 내가 꼭 한마디 해야겠어요, 네. 오늘. 안 놔줄 거야. 어쨌든 메밀 형님 말이야. 일단 성공인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뇨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이 있으면 아이고 그거 아니래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 저기 당뇨약은 한번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맞습니까? 네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중도에 끊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식사 운동을 잘하고 그분의 그 당뇨가 뭐가 문제인지를 파악을 하면 네. 예, 약을 드시다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끊을 수 있는 거다. 네. 의사가 이제 약을 드시라고 그러면 꼭 약은 드셔야 되고 그리고 자주 검사를 해서 또 약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식사 운동을 잘하다 보면 뭐 두 개, 세 개 먹던 걸 하루로 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식사요법하고 운동요법하고는 그 약물하고 서로 반비례가 된다는 것을 아마 네. 꼭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이 유전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유전이 네. 될 수 있는데 피 안 방울 안 섞이기 부부도 그 같이 밥을 먹으면 그 당뇨병이 없는다는 같이 숟가락을 이렇게 쓰고 반찬을 같이 전자기기를 같이 먹는다고요? 없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창피해. 이거 답변해 주실 거예요? 이거를요? 안 얼마요? 안 얼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대개 이제 가족이다 보면은 식생활을 같이 하니까 아무래도 뭐 고열량 식품 무슨 뭐 단 걸 좋아하든 기름기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밥을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이 아니 선생님 제가 네.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네. 부부가 딥키스를 해요 딥키스를 해요 그렇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혹시라도 당뇨가 네. 이렇게 체액을 통한 예, 예, 예. 전혀 어떻습니까? 그건 전혀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 이렇게 물어봐야지 걸리기만 해봐라 결국에는요, 밥상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당뇨를 잡기 위해서 밥상부터 바꿔야겠죠. 어떤 음식들이 당뇨를 부르고 어떤 음식이 당뇨를 물리치는지 반전 밥상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자, 과연 당뇨 반전 밥상 어떤 걸까요? 당뇨에 빨간 물이 되는 음식하고요. 초록불이 되는 음식 재료들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평소에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좀 있으세요? 아니 버터 같은 거는 입에는 좋지만 이게 몸에 나쁜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또 파란색이 올라와 있네요. 네. 아, 근데 버터는 기름 중에서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당근, 당근 옥수수는 좋다고 생각했는데 또 빨간 물에 가요. 아니 요새 제철인 게 저 옥수수가 감자인데 빨간 쪽에 다 가 있는 걸 보면 강호도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당뇨. 대신에 이제 살이 있잖아요. 항상. 아 그렇지. 많이 컸지. 많이 컸어요. 아, 그 밸런스가 잘 거기다가 지역 여건적으로.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땐 고구마가 더 달아요, 감자보다. 네네. 근데 이거는 혈당 지수가 더 낮아요. 네네. 언뜻 이해가 안 가요. 고구마가 열량은 높아요. 열량은 감자보다 더 높은데 우리가 열량을 제외하고 항상 일정량의 그 혈당을 유지하는 것이 당뇨에는 가장 중요하니까 고구마는 보통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55 정도거든요. 근데 감자는 85예요. 내가 100g을 섭취했을 때 고구마를 먹는 것이 혈당을 덜 올리게 되니까 당뇨 환자들의 어떤 인슐린 주사라든가 인슐린제 약제를 먹었을 때 덜 요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구마에 또 섬유소가 많아요. 그래서 섬유소는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빨간불, 파란불로 나눠놓으면 사실 감자가 너무 억울해서 울어요. 얘가 우리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희생한 거야.
그랬는데. 저 술떡 같은 경우에는 끝도 없이 먹는 거거든요. 아, 계속 들어가.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도 빨간색 음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네, 이게 맞게 그렇죠? 정리가 네, 된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혈당 지수가 저기 높은 식품, 낮은 식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그래도 당근 정도는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여태까지 해온 역할이 있는데, 당근이요. 수치도 예, 되죠, 선생님. 예. 드릴 말씀은 네. 한 100g 먹었을 때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하는 걸 100으로 했을 때 네. 각각의 식품들이 그 70 이상이면 이쪽이고 그 이하면 이쪽입니다. 혈당을 그러니까 올리는 지수. 혈당 지수가 높다 그런 얘기죠. 혈당 지수가 높으면 인슬린 분비를 높이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당뇨병도 일으키고 이제 이상 네. 가져오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지방이 있냐 그렇죠. 없냐 칼로리가 높다 낮다와 뭐 다르게. 제일 그저 감자라든지 높은 감 뭐 있고 팝콘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밥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고 지수 당근 지수가 높은 그런 약 저 식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이 고구마 이 다 이 고기가 높은 것 같지만 낮습니다 이런 거. 당이 안 당하고 얘기니까. 삼겹살. 그리고 이 저 그 너트라든지 뭐 이 채소들 이런 것들은 낮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아니 혈당 지수 낮은 음식에 있는 재료만 봐도요 정말 훌륭한 한 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돼지고기 뭐 버터랑 볶고 거기다 뭐 땅콩 좀 뿌리고요. 뭐 오이 이렇게 채 썰어서 식초랑 이렇게 버무리고요. 야, 근데 혈당 지수는 낮출 수 있어도 이렇게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실제로 살찌지 않나요? 그러니까 혈당 지수라는 건 이게 일반인들에게 빨강 불과 파랑 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한테 혈당이 낮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고 혈당이 높은 음식은 최소한만 섭취를 하라고 권고를 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방이 많아도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당지수는 낮아요. 그런데 지방과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에게 그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니까 혈당을 너무 올리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한 하면 우리가 이제 지수를 구분해서 55 이하의 저혈당 식품을 먹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꼭 강조해드릴 것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들이 의외로 고기를 잘 안 드십니다. 네. 아주 채식가입니다. 아예 안 드시는군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고기도 조금씩 그리고 밥은 반 그릇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다이어트 할 때 솔직히 옥수수로 대체로 많이 해서 먹거든요.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사실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이 좋은 역할도 하고 나쁜 역할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인슐린 분비가 과다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은 인슐린이 다 대사를 시켜서 에너지로 만드는데 그 이상 탄수화물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어버리면은 그 나머지의 탄수화물 을 다 지방으로 전환시켜서 지방 조직으로 끌고 가서 맞아요. 축적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면은 너무 나쁜 거고 또 인슐린이 없으면 당뇨 환자들한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혈당 지수가 가능하다면 낮은 식품을 드셔서 인슐린에 대한 요구량을 좀 줄이라는 네. 그 설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한 GI 지수 다이어트라는 네네. 게 있잖아요. 맞아요. 두 가지 음식이 있다면 이왕이면 감자보단 고구마를 네. 먹고 네.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제 지수를 구분 에서 저혈당 식품을 먹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일 낯선 재료라고 하면 여주가 좀 눈에 띄네요. 당뇨에 좋기로 아주 유명하다면서요? 이거는 이제 말려서 차로 마시는 거지 네. 생으로 못 먹어요. 어떤 지역에서는 여주를 많이 먹어서 당뇨병 환자가 없기로 유명한 맞아. 지역도 해외에 있다고 들었어요. 오키나와 사람들이 여주도 많이 먹고 돼지고기도 많이 먹는데요. 돼지고기를 왜 김성원 선생님처럼 다 수육으로 먹는 거죠. 지방을 빼내고 장수마을로 이제 유명한데 여주에는 그러니까 플라보노이드라고 그러니까 항산화의 대표적인 그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항산화, 항노화, 항염작용까지 네. 다 하면서 혈당을 조절하게 되고 네. 또 췌장을 활성화시키면서 네. 결국은 염증을 막아주니까 당뇨에 효과가 네. 있다는 거죠. 항산화면 피부도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김성원 선생님처럼 연세에 비해서 젊게 살 수 있는 회춘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뭐 당뇨 환자가 집안에 있어서 식당 관리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뜬소문 때문에 힘드셨던 분이라면 오늘 공개해드린 이 초록불 안에 있는 재료들 잘 이용하셔서 당뇨를 이길 수 있는 밥상 한번 차려보셨으면 좋겠고요.
중에서도 재료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그 재료. 정말. 어, 이거 뭐죠? 부드러우면서 꿀꿀. 이성훈 선생님께서 지금 놀랍게 집중하고 계시네요. 용량 초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말 시키지 말아요. 결국엔 이 당뇨가 먹는 것하고 진짜 직결이 되네요. 그런데 요즘 식탁에서 가장 큰 화두가 이 설탕 아니겠습니까? 영국에서는 뭐 설탕 끊기 캠페인도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제이미 올리버라고. 근데 네. 그분이 이제 설탕과 이제 그 전쟁을 선언했어요. 아, 그리고 또 근데 제가 방송에서 얼추 보니까 된장찌개에다가 그냥 설탕을 듬뿍 넣으면 맛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와, 된장찌개가 입에서 너를 뛰더만 쪽쪽 붙더라고요. 맛은 있어요. 아주 맛있어. 맛있어요. 식당 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짜거나 달거나 둘 중에 하나면은 손님 기호에 일단... 어느 정도는 맞출 수 있다. 맛있다고 느끼는군요. 그러니까 설탕을 과하게 쓰는 거죠. 실제로 최근에 더 설탕 신드롬이 일면서 왜 가정주부들도 음식을 만들면서 설탕을 너무 많이 첨가해서 아이들조차 이제 미각의 중독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 아이가 자라면서 설탕이 안 들어간 음식은 거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생아가 이제 엄마 젖을 먹던 아이한테 감기가 들어서 얘가 젖을 안 빠르니까 엄마가 설탕에다가 그 분유를 타서 그게 먹였대요. 그러니까 한번 설탕 맛을 그 본 아이가 그 다음날부터 엄마 젖을 절대로 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각의 중독 현상이 정말 너무 무섭다는 거고 설탕의 문제점은 열량만 가지고 있는 빈 칼로리 식품의 대표적인 거예요. 모든 탄수화물들과 함께 지방으로 축적될 수가 있고요. 내 피를 알칼리성 체질의 좋은 피로 만들지 않고 산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 뭐 세균이나 뭐 스트레스에 굉장히 민감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질병에 잘 걸리게 된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혈당을 급속하게 올려버리게 되니까 인슐린에 대한 요구량이 너무 커지게 되고 당뇨가 더 많이 나빠지고 개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도 단 걸 즐기다 보니까 안 먹으면 허전하고 계속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금단 증상을 어떻게 해결을 하죠? 약간의 당도가 있는 뭐 과일을 먹고 왜 즐거움을 느끼는 행복 호르몬은 나와야 되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만큼 즐겁고 먹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막 제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아주 우울증에 빠져. 그래서 내가 최근에 뭐 흔하지는 않지만 결정과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결정과당. 그러니까, 네. 설탕은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과당이라는 두 개가 합해져서 이루어진 이당류예요. 근데 이 포도당이 결국 혈당을 올리고 당뇨를 유발하면서 심혈관계 질환도 유발하니까 포도당을 제외하고 다시 제조를 해서 과당만으로 결정화시켜 놓은 게 결정과당이거든요. 이 결정과당은 당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19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 또 설탕보다 그 감미의 효과는 보통 한 1.8배에서 2배 정도 높기 때문에 결정과당을 그냥 소량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라 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약국에서 팔아요? 저는 처음 아니 시중에서 파는데 셰프님 혹시 갖고 계세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소금 같은데? 조금 더 입자가 좀 굵죠. 우리나라에선 결정과당을 갖다가 규칙적으로 드시는 분들을 저희가 아직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이전에 외국에 살 때 당뇨병이 계신 분들은 이거를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께서 커피 쓰게 못 드시니까 결정과당을 꺼내서 설탕 대신 조금 소량 넣어서 커피를 드시고 했거든요. 네, 오늘 저희가 소품으로 준비한 결정과당은 김성원 선생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좀 당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준비한 진짜 당뇨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재료 중에서도 가장 좋다는 그 재료, 구원 재료 지금 공개합니다. 할 재료? 네. 오, 이거 뭐죠? 자, 과연 어떤 재료일까요? 오, 누워있는 거 보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예예예. 예, 예. 보리. 네, 오늘 구원 재료는 바로 보리입니다. 보리. 이걸 보니까 보리인지 알겠네요, 사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은 이걸 불려서 보리밥으로 대신했는데 그거 네. 별로 효과 없다고 그랬거든. 아하. 약간 현미 밑에 뒀죠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보리를. 네, 네, 예. 뭐. 실제로 그 당뇨 환자분들께 좋은 곡류 그 중에 왕중왕이 사실 보리입니다. 희망적인 네. 거예요, 내가. 김성원 선생님께서 그 자주 드셨다는 메밀보다도 혈당 지수가 낮고요. 흔히들 알고 계시는 그 현미보다도 그 혈당을 올리는 그래요? 지수가 낮을 뿐만이 아니라 특히 보리에 중심적인 핵심인 성분이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소가 들어있어요. 네. 포만감을 주고 또 염증세포를 잡아주고 면역기능을 좋아지게 하면서 당뇨와 혈관계 질환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당뇨라던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게 아디포카인이라는 염증세포예요. 결국 염증이 많아지면 그 동맥벽에서도 이 염증세포들과 LDL 콜레스테롤과 또 중성지방과 그 나쁜 성분들이 다 뭉쳐서 그 덩어리를 만들게 되잖아요. 그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가 없고 또 그 덩어리가 그 충격을 받아서 조각이 나서 떨어져서 정말 뇌로 가면 뇌졸중까지 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막아주는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이 보리기 때문에 곡류의 왕중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식감이 좀 나빠서 힘들어하시는데 식감뿐 아니라 우리가 1970년대 때는 혼분식 장려 때문에 보리를 엄청 그렇죠. 먹었어요. 근데 이런 노래도 있어요. 봉남인의 집에서 아침을 먹네. 보리밥 먹는 사람 너무 잘 껴요.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그래서 그래서도 또 보리를 싫어했어요. 근데 그 가스가 배출되는 게 사실 안 좋은 건 아니죠? 당구 뿡뿡이 건강에는 좋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리밥만 먹으면? 보리의 그 섬유소가 대사되면서 결국은 내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을 배출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왜 귀한 손님들 오면은 흰쌀밥을 대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흰쌀밥을 대접하면 나를 질병에 걸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보리나 현미나 우리가 잡곡이 섞인 밥을 선호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옛날에는 뭐 쌀, 보리 가릴 게 없고 많이만 주면 질이었잖아요. 그래도 아버님용으로 이렇게 보리 밥을 하면 한쪽에다 이렇게 쌀을 별도로 얹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떠서 아버지 밥을 해놓고선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다 나눠 먹거든. 그게 같이 겸상으로면서 아버지가 조금 냉기실 텐데 그 흰쌀밥 좀 알게 먹으려고 네네. 호시탐탐. 그 우리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님 지금 91살인데 이 양반 진짜 깡보리밥만 자셨거든. 알고 에이. 그러신 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 네, 달걀이 정 드시려고 쌀밥 먹구나. 보리밥이 과거 옛날부터 당뇨병에는 아주 좋은 밥으로 돼 있었죠. 당지수가 이게 낮고 칼로리도 적고 그리고 이제 섬유질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보리밥의 장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맛에 의해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콩을 좀 많이 넣어서 드시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 영양에 부족한 부분을 상당히 이렇게 상쇄해주는 그런 또 이게 있죠. 네. 그래서 아 지금 맛 때문에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맛 문제는 우리 또 유성남 셰프님이 바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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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리밥은 식은 채로 먹어도 아유, 옛날에 거기다가 열무김치 쓱 국물 쬐고 좀 채소 기름 쭉 둘러가지고 김가루 넣고 찹쌀고추장 해가지고 네, 참기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냥 분위에다가 득득 설렀다가 먹잖아. 네. 깨소금 좀 넣고 네. 깨소금 넣으면 너무 배고프시죠? 이 느낌 그대로 살려서 구원 요리 한번 가볼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평가되어 왔고 가난한 시절의 재료라고만 생각했던 보리 어떤 요리 해주실 건가요? 네, 저 오늘은 그 해산물과 카레를 이용해서 아주 맛있는 그 구원의 밥상을 준비할 건데요. 요리의 제목은 노란 보리바다입니다. 노란 보리바다. 아, 지인이에요? 진짜 근데 지인이요? 네. 제가 좀 보기보다는 좀 유식합니다. 보리바다 어떤 모습일지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은요.
아까 걱정들 많이 하셨잖아요. 보리가 식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칠어서. 그래서 물에다 좀 담궈서 충분히 좀 불려주셔야 돼요. 충분히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조리를 하실 거면은 전날 저녁 때쯤에 씻어서 담궈 놓으시면 네, 미지근한 물에 담그면 더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뭐 미지근한 물이면은 시간이 좀 더 단축되겠죠. 네. 보리쌀을 좀 먼저 볶을 건데 볶기 전에 양파를 좀 먼저 다져서 준비를 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칼질 한번 볼까요? 아, 이거 또 봐야죠. 이거. 요거. 자, 양파를 다지는 방법은 간단하죠. 이렇게 칼로. 와. 칼집 내고 차분하게 하시네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중간에 칼집 한번 넣어 주시고요. 야. 아내한테도 그렇게 섬세하시나요? 섬세한 남자입니다. 아, 네. 네. 자, 이렇게 이제 양파를 먼저 다져 놨고요. 그다음에 마늘 조금 네. 다져서 좀 준비를 좀 미리 해놓을게요. 오, 역시나 단맛을 내는 양파와 마늘이 들어가네요. 마늘? 아, 너무 조그만 거 그렇게까지 다져요. 야, 마늘을, 야. 지상열 씨고 배워두세요. 예. 손톱도 못 깎는데 뭘 저거를 어떻게 다져요? 손톱도 못 깎는데. 사실은 음식에, 예를 들어 국물이 있는 음식이나 이런 거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육류에서 추출된 습하고 그다음에 해산물에서 나온 습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가장 깊은 맛이 나요. 아, 바다와 육지가 만났을 그렇죠. 때. 네. 오늘은요 버터를 조금 이용해 볼게요. 그 프라이팬에다가. 네, 아까 나왔죠 버터. 네. 올리브 대신 버터로 하면 더 낫겠다, 그렇죠? 맛은 조금 더 좋고요. 만약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올리브 오일로 대체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버터는 이제 동물성 지방이기 때문에 사실 포화지방이 좀 높기는 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보릿고개 뭐 이런 시절에는 사실 마가린이 좋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마가린에 정말 질병을 유발하고 암까지 유발되는 그 트랜스지방산이 많다 그래서 꼭 향을 위한 그 이태리 음식이나 뭐 서구 음식을 할 때는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아유. 자, 양파를요 좀 오랫동안 볶아주셔야 네. 단맛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좀 볶아주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 양파가 좀 투명한 색깔로 충분히 볶아지면은요 여기에 불려놓아서 물기를 뺀 쌀을 좀 넣어주세요. 같이 볶아요? 네. 네. 양파랑 같이. 그냥 저거 보고. 그냥 볶아. 그래도 양파 단 것 때문에 맛있을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야, 뭐 찬쌀인 그런가? 볶아? 자, 여기에 이게 익을까 싶은데 버터라든지 오일이 들어가서 보리쌀을 볶게 되면은요. 그 보리쌀이 가지고 있는 그 거칠은 식감을 어느 정도 기름 성분이 좀 코팅을 해서 예, 부드럽게 느껴지게 해주거든요. 식감은 일단 좋아질 것 같아요. 버터에 볶아서. 우선은 보리쌀을 볶으실 때 어느 정도 볶아야 되느냐. 그 쌀이 처음에 씻어놓은 것들이 보면 흰색이잖아요. 네. 근데 볶다 보면 이제 투명한 색깔로 바뀝니다. 그때까지 볶아주시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당육수를 갖다가 부어서. 당육수요? 네. 만약 당육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사실 당육수가 없을 땐 조개육수나 홍합육수 같은 거 있죠?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는데 한식에서는 밥을 할 때 보면 어때요? 끓기 시작하면 불을 줄여서 뜸을 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식에서는요 센 불에서 계속 줄여요. 계속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밥처럼 되는데 꼬들꼬들한 밥이 되고 살짝 덜 익은 상태로 돼요. 맛있네. 그다음에 이제 팬이 하나 더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또 다른 요리를 좀 준비를 해본 건데 꽃게 요즘 네. 이제 가을 제철이잖아요. 제철이에요. 꽃게 예. 맛있겠다. 꽃게 손질하는 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뭐 칼 대실 필요 없어요. 이 가위로 이렇게 딱 잡고 네. 제껴내십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끊어주세요. 일단 배꼽을. 네, 배꼽 떼어내시고 발의 끝부분 지느러미는 네. 이렇게 간단하게 찌르니까 그렇지.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저거 먹다가 저거에 찔려서 피 흘리면 제일 슬퍼요. 삐죽한 부분이 있잖아요. 붉은이 쪼끔한 거예요, 저거. 자, 꽃게를 갖다가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네. 쉽게 여는 방법은 옆에서 뒷다리 네. 뒷다리를 손으로 잡고 네. 이 뿔을 갖다 이렇게 제끼는 거예요. 괜히 힘들게 가로로 했네. 그러면 굉장히 잘 뚜껑이 잘 열리고요. 세로로 하니까 잘 열리네요. 꽃게는 이제 드시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잘라놓으시면 됩니다. 가위로. 네. 또 이제 인천 사나이 또 지상열 씨께서는 꽃게 보시고 또 소래포구 또 생각나시겠네요. 저 해산물 보니까 입에서 아가미가 생기네요. 마른 고추를 꺼내셨어요? 네. 마른 고추 같은 경우는 약간 여기에 매운맛을 줘서 그 해산물에서 느낄 수 있는 그 약간 비린맛들을 네.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자, 우선은 팬에다가요 올리브 오일을 조금 넉넉하게 부어주시고요. 이번에는 아까 손질해놓은 마늘을 좀 넣어줍니다. 네. 그리고 매운 고추를 조금 넣어줘서 향을 좀 빼는 거예요.
오, 맛있겠다. 한 곳만 타지 않게끔 골고루 향이 잘 빠지게끔 해주는데 마늘이나 고추가 이제 살짝 색깔이 나게 되면은요. 네. 여기에다가 베이컨을 좀 넣어주세요. 아, 향이 또 말도 못하겠네요, 이거. 비린맛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또 파프리카거든요. 네. 파프리카를 노랑이든 빨강이든. 더욱 칼지. 파프리카가 간절해도 되게 좋죠. 자,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의 파프리카도 그 지용성, 비타민하고 베타카로틴이 올리브유에 붓게 되면 체내 흡수율이 증가돼서 더 많은 향을 먹어요. 그렇죠. 볶을 때도 좋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아우, 꽃게 들어갔어요, 지금. 꽃게! 저기요, 셰프님, 얼마나 네. 남았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네. 네. 기다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 갑각류를 위한 요리는 네.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율해야 맛이 충분히 우러나게 돼요. 아우, 지금 옆에 냄새. 자, 이때 근데 불이 굉장히 센 게 좋고요. 꽃게는 이렇게. 주걱으로 눌러서 살이 삐져나오게 해주세요. 왜냐면은 이게 팬에 살짝 누르면서 이 고소한 맛이나 이런 것들이 배가가 되는 거거든요. 세게. 지금 속도 뒤집었어요. 이거 껍질을 한번 뒤집어서 이 안에서 지금. 예, 잔을 다 밖으로 빼내서 충분히 좀 볶아주는 겁니다. 마늘이랑 고추로만 지금 이제 거의 간이 된 거죠. 네. 지금 화이트 와인 들어왔나요? 네, 뭐 화이트 와인이나 아니면 청주 같은 거로 약간 해산물이 가지고 있는 잡냄새를 좀 날려주시고요. 어차피 알코올은 날아가니까요. 네. 자, 이렇게 충분히 볶아지고 알코올이 날아간 후에는요. 네. 그 아까 볶아놓은 쌀을 넣어주세요. 아, 이제 보리와 해산물의 만남이네요. 여기에 이제 네. 이 조개 육수를 좀 부어줄 건데 아하. 제가 여기서 방법을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뭐냐면은 자, 조개 육수를 따로 안 끓여 놓으셨을 때는요. 여기 해산물을 볶을 때 모시조개라든지 바지락을 좀 넉넉하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정수물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바글바글 끓으면서 즉석에서 육수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오, 괜찮은 방법이다. 네, 전 절대로 조개 육수를 따로 내지 않겠습니다. 저도요. 네. 자, 이렇게 하고 카레 가루를 좀 넣어주는 건데요. 아, 노란 바다라는 게. 노란 바다라. 아, 많이 안 넣네요. 네, 이게 맛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아우, 한참 들어갔네요. 네, 아주 조금 넣고요. 카레 가루를 또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전분이 많이 들어간 카레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당뇨병 환자들은 이거는 순수하게 강황이라든지 계피나 이런 큐민 이런 허브 등만을 좀 갈아놓은 겁니다. 강황에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당뇨 환자들의 염증 세포도 잡아줄 수가 있고 또 자극해서 혈당 조절도 가능하고 췌장도 활성화시키고요. 카레를 가끔씩 드시는 것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기다 치매 예방에도 그렇죠. 엄청 좋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 아, 걔는 그 엿기름인데요. 그러니까 보리의 그 싹을 키워가지고 그 만든 식재료예요. 네,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엿기름을 또 더 응축시켜서 만든 것이 조청이거든요. 네, 그래서 설탕 대신에 그 조청을 쓰게 되면 대사질환들을 약간 예방할 수 있어서 그 조청을 사용하는 것도 당뇨 환자분들에게 단맛을 그 주고 싶을 때는 괜찮은 식재료입니다. 자, 그리고 부추가 있으니까 부추를 한번 사용해볼게요. 부추를 재활용하나요? 네, 바질도 좀 있는데 바질도 좀 넣어보고요. 실파나 영양고추나 이런 부추들을 갖다가 잘게 썰어서요. 아, 파슬리 대신. 네, 이거를 맨 나중에 완성하시고 고명이나 뭐 이런 것처럼 뿌려주는 거예요, 위에다가. 멋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색깔이. 색감도 좋고 향도. 향도 좋습니다. 아니, 셰프님네 집에 놀러 가면 되게. 왜 놀러 가요, 누가?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 놀러 가면 되게 술안주를 맛있게 해줄 것 같아요. 아, 제가 그쵸? 집에서 와인 자주 마시거든요. 와인이랑 잘 어울리겠다, 이거. 그러면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화이트 와인이나 이런 것들이랑 굉장히 잘 맞고요. 네. 셰프님, 그 우리 저기 구원의 밥상 그 한 식구 됐으니까. 한번 저기 파티 한번 해야겠네. 예. 스케줄을 한번 좀 저보다는 네. 여기 계신 분들께서 스케줄을 체크하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아니, 저, 끝나는 날 우리가 먹어봐요. 얼마나 먹었냐. 아유, 그럼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또 해주세요. 사실은 근데 이게 방송에서 허세다 그러는데 높은 그 타점이 좀 높아지면 맞아. 이게 볕이 뿌리는 흩어 뿌리 같은 효과가 있고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한 번만 더. 아니, 아, 좋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노란 보리바다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유성남 셰프님이 완성해 주신 구원 요리. 아, 이제 맛을 볼 차례인데요. 우리 김성원 선생님부터 한 술 드시죠. 아, 네. 저부터요? 네. 아, 이거 임금님 밥상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아우, 새우도 있고 뭐. 아이고, 기가 막히네. 셰프. 어떠세요, 선생님? 짭짜름한 거. 소금 하나도 안 썼는데. 해변가에 온 것 같아. 네. 드세요. 보리쌀이 터지죠? 아니 근데 아유, 우리가 그동안 괴리 보리쌀을 갈세했어. 우리가요 탱글탱글 입에서 놀아요. 이렇게 이렇게 세상에. 궁합만 맞춰놓으면 부드러우면서 탱글탱글. 정말 맛있다. 정말 씹는 맛이 있죠. 먹던 와인 하나 없나? 와인 생각이 결론하시네요. 이거는 진짜 첫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얘가 미각에서 네. 어, 주인님 이건 뭐예요? 이런 거였죠. 유 셰프님 한번 인천 오세요. 내가 밥 한번 해줄게요. 알겠습니다. 네. 거대한 생선에 알 같은 느낌? 입에서 막 보리쌀이 막 통통통통통통 막 튀겨나가서 너무 신기해요. 노란 바다가 딱 들어가니까 이게 그런 끝내준다, 거죠. 끝내줘. 이 식도하고 갑상선에서 처음 들어가는 조자송 같은 거지. 오랜만에 음식 들어오네. 아니, 김성호 선생님께서 지금 놀랍게 집중하고 계시네요. 말 하지 마라. 아니 너무 용량 초과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운동. 보리쌀인데? 아, 맞아, 맞아. 와, 진짜. 정말 맛있어요.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먹으면서 제가 좀 꼭 말씀드릴 것은 육식 위주의 서양 사람들의 그 당뇨치료에서 지중해 식사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해산물, 그 야채, 이제 그리고 정말 보리. 이건 뭐 완전히 지중해 식사. 그래서 아마 당뇨병 환자들이 즐겨서 먹으면 특히 이 보리가 또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구원의 요리를 선사해 주신 유성남 셰프님 너무 고생 많으셨잖아요. 박수 한번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박수야. 최고야, 최고. 장기 질환으로서 1위입니다. 사망률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일주일 되니까 말도 안 나오고 움직일 수가 없네요. 장례 준비를 하라고. 뇌졸중 반전 밥상 공개합니다. 아 이건 건들면 안 되죠. 병원에 입원하신 환자분들한테 가끔 추어탕 사다 드리기도 하거든요. 뇌세포를 죽이는 식사예요. 뇌졸중 확 잡아주는 구원재료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뇌에 있는 그 신경세포를 살려서 뇌졸중 예방 및 뭐 치매 예방에 다 효과가 있는 거겠죠. 혈관에 좋은 음식들로만 따셨네요. 지금 다 좋은 것만 들어갔어요. 식품. 오호. 최고다. 시간 함께 하시면서 많은 당뇨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김성원 선생님 모습 보시고 희망을 많이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 해주세요. 아 당뇨병에 대해서 걱정이 되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 말리는 나쁜 습관 그걸 빨리 좋은 습관으로 바꾸고 먹은 만큼 걸어서 당뇨 극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쭉 식사를 중심으로 해서 보니까 정말로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한 3,400만 명의 당뇨병 환자가 있는데 잘 관리하면 순한 양과 같다. 그러나 네. 잘못 관리하면 성난 사자와 같다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오늘 참 저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네, 성난 사자를 순한 양으로 길들이는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구원 요리는요. 시청자 게시판에서 그 레시피 찾아가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대한민국 국민들을 구원할 밥상 가지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